안녕하세요. 예, 한국전기연구원 차세대전지연구센터에서 근무 중인 박준우 책임연구원입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부분은 차세대전지 중에 중고체 전지와 중황전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화재 사고에 대해서 이제 안타깝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배터리의 뭐 한계라기보다는 이벤트가 이제 발생을 했을 때 기존의 리튬이온 전지는 유기 전해질을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더 큰 이제 화재가 이제 발생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러한 이제 더 큰 이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좀 안전한 이제 전지를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예. 차세대 배터리는 기존의 그 배터리의 이제 한계를 이제 극복하는 이제 배터리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차세대 전지로 이제 개발되고 있는 부분은 전고체 전지, 리튬 황전지, 리튬 메탈 전지 등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고체 전지는 양극, 예, 음극 그리고 이제 전해질 부분도 이제 고체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이제 고체여서 이제 전고체 전지라고 이제 불리고요. 리튬 황전지는 이제 이름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양극의 이제 항복합제, 음극의 이제 리튬 메탈을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리튬 황전지, 리튬 메탈 전지는 이제 음극의 리튬 메탈을 이제 사용하는 전지를 리튬 메탈 전지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화재 사고와도 이제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전기연구원에서는 이제 안정성이 이제 향상된 이제 전지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전고체 전지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전고체 전지에서 이제 핵심은 이제 고체 전해질이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고체 전지가 이제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고체 전해질의 이제 성능을 이제 향상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고체 전해질의 이제 가격을 다운시켜야 됩니다. 저희 전기연구원에서는 성능을 이제 향상시키면서 고체 전해질의 이제 가격을 다운시키는 이제 연구를 이제 진행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UAM 시장이 이제 열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UAM에는 아무래도 이제 가벼운 전지의 이제 개발이 필요합니다. 무게당 이제 에너지 밀도가 이제 높은 전지, 리튬황 전지를 이제 개발을 이제 하고 있고요. 리튬황 전지는 이제 기존의 이제 배터리 대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뭐 한 5배 이상 이제 크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항을 아무래도 이제 양극의 이제 할물질로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가격적인 이제 장점이 크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 저희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전고체 전지의 이제 상용화를 위해서 이제 연구하고 있는 연구 노하우와 이제 기술 이전을 한 부분들을 이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지는 이제 모든 부분에서 이제 사용이 이제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지가 개발이 되면서 이제 유선이 이제 무선화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전자 부품 기기에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지를 더 오래 쓸 수 있고 더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웨비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